오늘 시장에서도 리오프닝 보고 계신 건가요? 리오프닝보다도 지금 현재 시장이 네, 순환매가 계속 지금 도는 시장이라고 좀 볼 수 네.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순환매 시장은 어떤 대형주, 그러니까 1, 2월 달에는 뭐 이 제조업 중심으로 해서 이 낙폭과대 대형주 위주로 이 순환매가 들어왔다고 한다면 3월 달부터 좀 그 2월 말부터 분위기가 좀 바뀌었죠. 어떻게 보면은 이 테마별로 순환매 장세가 계속 되는 환경이 좀 조성이 되고 있고요. 그렇죠. 뭐 지금 현재 어떤 시장이 그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좋아지지 않으면은 이 테마별로 어떤 순환매 시장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뭐 리오프닝도 그렇고 뭐 2차 전지, 로봇, 우주 관련 산업은 이 순환매 장세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좀 산업군들이고, 저는 또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도 이런 순환매 사이클에 어떤 덕을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이 셀트리온 그리고 앞서서 이제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업종 안에서도 이 탑픽인 대장주들이 앞에서 끌어줬을 때 나머지 제약바이오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좀 주가 상승 여력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뭐 셀트리온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명예회장의 복귀와 함께 뭐 단순 어떤 그 투자 환기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도 그 하반기 때 특히 유럽 쪽을 중심으로 이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드라이브를 더욱더 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제약바이 그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주가도 참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좀 반등하는 시점이 계속해서 랠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제 코로나가 이제 거의 뭐 이제 이 위드로 좀 바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분명히 이런 부분은 이 작년 하반기부터 이 코로나 조치 제한에 대한 부분을 완화한 시점으로 갔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업종한테는 주가가 이미 이런 이슈가 반영이 됐다. 근데 선반영돼서 주가 떨어졌다는 것보다도 이런 이슈 부분은 이제 주가에는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제한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제약바이오 업종 좀 관심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처럼 최근에 제약바이오 꽤 잘 가고 있습니다.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램시마 SC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고, 서정진 회장에 대한 기대감 다시 한번 나오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오공장도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은 대형주를 보고 계신 건가요? 추천 중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말씀을 드리고 하겠고요. 네. 물론 셀트리온도 괜찮지만은 이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가 뭐 지난주에도 그렇지만은 오공장 말씀하셨듯이 이 설립을 좀 얘기를 했는데, 뭐 1, 2, 3공장은 거의 가동률 풀이에요. 그리고 이 4공장 같은 경우에도 이 가동률이 올라오는 부분에 있어서 실적은 연말 정도에 반영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뭐 CMO 기업 중에선 글로벌 뭐 탑3에 드는 그렇죠. 기업이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뭐 일반적인 글로벌 제약사가 아니라 어떤 규모가 캐파가 큰 글로벌 제약사를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 고객사들이 어떤 특허 만료와 함께 바로 또 어떤 그 수주나 이런 부분이 따라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뭐 오공장 설립도 분명히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공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은 8공장까지도 얘기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요. 네. 예,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거의 뭐 몇 년치의 일감은 계속 확보를 하는 그런 상태로 좀 가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면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감신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1차적으로 어제 종가 매수 충분히 좀 괜찮은 자리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89만 원, 손절가는 75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전략 듣고 왔습니다. 5공장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사장님께서는 또 8공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주셨고요. 일단 지금 현재가는 80만 원대에서 계속해서 횡보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89만 원대까지 보자라는 전략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성훈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